필독이 수학 경시대회 우수상 받았다며? 누나, 갑자기 필독이 얘기는 왜? 왜긴, 네가 무슨 사위 자랑하듯 필독이 경시대회 상 받았다고 자랑했잖아. 아, 내가 언제? 내가 무슨 자랑을 해? 야, 이 누나는 사람 말투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. 야, 아빠 아직 걔 100%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? 그냥 뭐 반대할 건 없고 좀 두고 본다, 그 정도다.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고, 참, 어쩜 그렇게 모범적이지, 응? 우린 애들보다 나이 많을 때 연애했는데도, 좋으면 좋은 대로 싸우면 싸우는 대로, 이게 정신 못 차리고 학점 관리 엉망이고 그랬는데 말이야. 애들한테 별소리. 그래. 누나 그때 참 형만큼 단순했어. 그렇게 열려다가도 형이 뒤에서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면 그냥 다 풀릴 뻔했잖아. 야! 야! 너! 또 애들 앞에서. 아무튼 둘이 도망가서 여행까지 갔다 왔으면서 그 정도 갖고 민망하고 뭐. 그만! 그만 하라고! 유. 야! 어, 누나 진짜! 알았어! 알았어! 형님! 저번에 나눠주신 그 오이소박이 있잖아. 그거 엄청 맛있더라. 우리 집은 벌써 그거 다 먹었어요. 어? 진짜? 벌써 다 먹었어? 그거 진짜 맛있지? 맛있지? 아, 내가 요새 우리 효녀 딸내미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아서 그런지 만드는 음식마다 그렇게 맛있게 된다. 아니 우리 옆동에 죽도 제대로 못 잡수고 누워계시는 노인네가 계시는데 그 양반이 우리 소배기를 먹고 가출했던 입맛이 칸다콤했잖아. 진짜요? 아유 형님 손잡으시면 먹었던 사람도 다 걷겠네.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나?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아, 아이고 우리 효녀 딸내미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선미야 너 진짜 큰일 했다. 니네 엄마 얼굴 좋아지신 거 보고 우리가 다 깜짝 놀랐잖아. 맞아 맞아. 그럼 저는 이만 바로 들어가볼게요. 진짜 뭐냐. 말해 뭐야. 나 진짜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음식 좀 자주자주 만들어야겠어. 사람들 많이 먹이게. 맞아. 내가 뭘 잘했다고 죽상이야. 반에서 미안해 아중현. 알았어 알았어 아중현 오빠.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집을 찾고 있다고. 아, 근데 거긴 샌드위치 파는 데 없어? 왜 꼭 나보고 사오래? 알았어. 알았으니까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. 저번처럼 내 방 다 뒤지지 말고, 어? 뭐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. 큰 오빠한테 다 이럴 거야. 아. 아, 더워 죽겠는데 어디야 진짜. 어? 저기 있네? 어? 고현 씨! 어머! 오빠! 안녕하세요. 네. 근데 여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. 전 저기 샌드위치 사러 온 거거든요. 여기 건물 2층. 저기 보이시죠 오빠? 저 집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거든요. 소연 씨. 저 진짜 샌드위치 사러 온 거예요. 오빠야말로 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? 오빠가 막 저 따라다니시거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나 여기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. 전이요? 아니 저도 이런 우연은 정말이지. 아 진짜로 이거 보시고